네, 오늘 오전까지 부산과 울산 등을 중심으로 태풍 영향권에 계속 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까지 들어온 태풍 관련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사회부 김민준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현재까지 피해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우선 14호 태풍 남마돌로 인한 인명피해는 정부가 확인해서 공식 집계한 자료로는 현재까지 부상자 한 명입니다. 네. 부산 지하철 역사에서 화분이 쓰러지면서 종아리를 다치신 분이 있었던 건데요. 또 태풍 관련 피해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어젯밤 제주도에서 갯바위 낚시객 한 분이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현재까지 부산과 울산 등 4개 시도 620세대 772명이 대피한 상태고요. 부산과 울산에서 101세대의 정전이 발생해 긴급 복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7개 국립공원 140개소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바닷길은 43개 항로에서 52척의 발이 묶였고 항공기 12편이 결항됐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전 9시에서 정오 사이에 운행되는 열차 스케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경부, 경전, 대구, 동해, 영동선 등 5개 노선에서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22편의 운행이 중지됐고 또 12편은 단축 운행 중인 상태입니다. 중대본은 현재 2단계 비상체계를 가동 중이며 태풍호우 위기경보 수준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태풍이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우는 시간이 언제인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제주도는 지금 큰 고비를 넘긴 상태인데 네. 경상도 지역 해안 지방에서 계신 분들은 앞으로 주의를 좀 더 하셔야겠습니다. 네. 일단 부산은 오늘 오전 10시대인 지금 이 시간에 태풍이 네.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고요. 포항은 정오쯤 태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습니다. 현재 경남 해안에는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따뜻한 수증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호남 동부와 강원 영동 등 일부 지방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람에도 주의해야 하는데 경상도 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15에서 3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예. 또 순간적으로 최대 35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파도 피해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해상에서 물결이 최대 10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으며 특히 해안 지역으로 너울과 함께 매우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많겠으니 이 주변을 지날 때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좀 걱정이 되네요. 자, 호우와 강풍 피해 줄이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부산에서 이 화분이 쓰러지면서 다치신 분이 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강풍이 불 때는 시설물이 쓰러지거나 또 간판이 나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이 지날 때는 바깥 활동을 일단 최대한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집안에서도 창문 파손 피해를 막기 위해 창틀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해놓으셔야겠습니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선 배수로의 낙엽이나 쓰레기를 미리 치워놓으시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곳에는 이 모래주머니를 미리 쌓아두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자동차 침수 대처 방법도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네. 교통정보를 먼저 보시고 차량 운행을 결정하시고 상습 침수 도로는 뭐 퇴근길이나 이동하실 때 이용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만약 불가피한 외출 중에 자동차 바퀴가 절반 이상 잠기기 시작했다면 시동을 끄시고 최대한 빨리 대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사회부 김민준 기자 고맙습니다.